네, 오늘 제가 좀 이제 그 머리를 좀 하고 왔는데요. 그 머리를 좀 하고 나서요. 제가 셀카를 좀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일단은 뭐 편의점에서 찍은 게 있는데 이거 일단은 이거는 예. 이 각도거든요? 지금 내가 이 각도인데, 저게 세로샷이라서 딱히 뭐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울 셀카. 솔직히 거울 셀카는 내가 계속 연습 중이야. 내가 이제 머리하고 나서 셀카를 계속 한 15장을 찍었어요, 이번에. 그리고 이 각도 괜찮으나 모르겠다? 그나마 이 각도가 내가 거울 셀카를 제일 많이 하는 각도거든요? 그리고 이렇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핸드폰에서요, 보통 내가 제일 얌전하게 찍는 셀카가 이거예요. 제일 얌전하게 찍는 셀카가 이건데, 지금, 이게 그, 사진을 옮겨다 놓으면 계속, 그, 항상, 이게 매번 같은 자리로 오지 않아요? 이게 사실 내가 제일 평범한 자세로 찍는 셀카예요. 이게 제일 평범한 자세로 찍는 셀카인데, 이거 말고 이제 새로운 기능을 발견했어요. 이게요, 그 이제 내가 쓰는 핸드폰이요, 그 셀카 촬영 방식이 그 이렇게 손을 딱 내밀면 이 손바닥을 표시를 하면 이 손바닥을 인식을 해가지고 셀카를 찍는데요. 이게 방식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삼각대에 고정시켜놨을 때. 이 삼각대에 고정시켜놓으면요. 그 삼각대 고정시켜놓고 이 손바닥을 보면 그 타이머가 한 2초 정도, 2초에서 3초 정도가 돌아가요. 그래서 그이 자세 같은 경우는 그 손바닥을 보여놓고 이 자세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 보여놓고 이 자세 취한 거. 그래서 이게 찍힌 거고, 그 다음에 이 자세도 있고요. 하여간 별의별 자세를 다 해봤어 내가. 별의별 자세를 다 해봤고, 하다 보니까 이 자세도 했네? 이건 표정이 별로 안 좋고, 이거는 표정이 막 무뚝뚝하게 굳어있고, 그리고 이거, 이거는 얼굴을 너무 들이밀었다, 앞으로. 내가 아직 이 자세가 좀 어색해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너무 들이밀었다. 어쨌든 너무 들이밀어서 미안하고요. 이게 제일 낫네. 이게 제일 얼굴이 작게 나왔네. 이게 얼굴이 제일 작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이걸 하고 싶은데 좀 내가 그이 사진 찍은 걸 아직 SNS 안 올렸어요. 그 SNS에는 아직 그 틱톡 사진만 올렸어. 그 틱톡 그 뭐냐 그 틱톡 그 동영상 그것만 올렸는데, 사실은 좀 그래요. 그 틱톡 사진만 그 올렸는데, 어쨌든 그 틱톡 사진만 올렸었는데,
그리고 일단은 이거 그 틱톡 동영상 반응은 꽤 좋아요, 지금. 좋아요 몇명꽤 있고요. 하여간 갑자기 나 셀카 올려야 되는데, 하여간 좀 고르기가 좀 힘들어요. 고르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어플을 하나 받아놨어요. 어플이 뭐가 있냐면요, 그 어플 정렬을 한번 가나다순 하면, 나 메이크업 플러스 받아놨는데 영어인가? 이거 있어요. 이게 메이크업 플러스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까릿 액세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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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메이크업 플러스라는 이 어플을 내가 지금 받아봤는데, 한번 내가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냥 그 메이크업 플러스라는 거를 셀피 이거 로그인 한번 해야 되나? 맞춤 메이크업을 시작합니다. 가입 로그인. 네, 맞춤 메이크업 한번 해보지. 그 메이크업 플러스란 어플 내가 한번 좀 해보고 싶어서 구글 로그인. 당연히 내 GTTV 본계정으로 해야 되겠죠? 별명 지식테이너. 성별이 여기 되게 웃긴다. 여기 기본으로 여성이 찍혀 있어. 나 남자인데. 생일 해놓죠 뭐. 생일 1987년 7월 24일. 위치 영어로 써놔야 되겠지? 영어로 서울. 도시가 되는 데가 없네, 별로. 아, 이게 ABC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헐, 대박. The Republic of Korea? 인천, 전라북도? 인천 전주가 여기 지역 구분이 따로 있네. 인천, 전라북도, 서울. 가입 성공. 별명에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자에서 24자 사이에 한자, 문자, 숫자 및 한글로 안 되나 봐. 별명이 한글로 안 되나 봐요, 젠장. 응? 자, 효과체험. 셔터 효과음 빼고. 소리 빼고. 사진 설정. 원본 저장. 워터마크 꺼. 그리고 일반 고급 HD. 뷰티 설정. 기미 여드름 제거, 눈 하이라이터, 닥서클 연하게, 치아 미백. 하여간 뭐 기능들이 있대요. 하여간 별의별 기능들이 있어. 그렇고, 피부색 설정. 자기소개. 회원님과 어울리는 메이크업 룩 추천. 여자, 남자, 이거 버전 있네요. 남자 다음. 스킨 선택. 흰색.
아, 최신 버전이라고? 개인 설정 끝? 그래서, 아니야, 나 이걸 사진으로 올릴 수 없니?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사진으로 제가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 좀 써보려고 해요. 이거. 얼굴 인식 좀 완료. 두 손가락으로 주말해요. 아, 이렇게? 이렇게 좀 하고, 텍스처. 얼굴 뷰티. 아, 이거 눈악대를 할 수가 있구나. 눈좀 크게 하고, 그리고 슬림. 라이딩 20이 기본이네. 아. 아니야. 근데 너무 작아 보인다. 기본 20. 자, 기본이 이거예요. 기본이 이건데. 라이딩 한 70만 해볼게요. 와. 얼굴 되게 작아진 느낌이야. 턱? 턱, 여기 맞춰져 있어요. 턱을, 라이딩을, 한번 마이너스 20으로 해볼까? 턱을 깎아내는 거구나. 오케이. 30. B. 아, 코 줄이는 거야? 그럼 80. 그리고 콧날. 아, 콧날은 되지 말자. 코끝. 아, 코좀 깎는 거야? 야, 이것만 해. 입술 크기. 아, 입술 크기를 늘리는 거야? 조금만 늘려. 이마. 아. 이마를 깎을 수 있어요. 이마를 낮출 수 있어. 아이라인 됐고, 눈썹 됐고, 윤곽. 라운드, 스퀘어스. 블러쉬 됐고,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할수 있어요. 아이보리, 페어. 아이보리만 하자. 쌍꺼풀, 러시드, 심플.
딥 클로즈 아크 브라이트 안에 쌍꺼풀 간단하게 하나 해놓고 아이섀도우 안에 헤어 염색 안에요 장식 안에 하여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럼 이렇게 원본이 이렇게 돼요. 저장. 아니야. 뷰티캠 안에. 저장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저장됐어. 저장됐고요. 여기 사진 파일 정보. 이 저장된 사진 파일을 제가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자, 메이크업 블러 이걸 써봤고요. 근데 사실 이거 사진 저장을요, 그냥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냥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그냥 꼴린 대로 했어. 그래서 한번 제가 그 파일을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어요. 그 사진 파일을 어차피 지금 내가 핸드폰 드라이브에 지금 연결해놨을 사진 파일 하나만 그 카메라 폴더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갖고 오기도 편해요. 그래서 이 갖고 오기도 편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한번 내가 한번 뽀샵의 신이 좀 돼보기 위해서. 하나, 둘, 셋! 그래서, 한번, 여기,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게 비포, 이게 애프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나도 한번 내가 한번 확대해서 한번 봐야 될것 같아. 화면을 지금 이거 맥시멈 빼놓으니까 와, 위하고 아래하고 너무 차이 난다. 내가 봐도 내가 아닌 것 같아. 뭐냐, 내가 봐도 내가 아닌 것 같고요. 이거 이렇게 한번 비교해가지고 한번 뭐냐, 한번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내가 한번 SNS에 한번 올려봐야 되겠어요. 헐. 그 와중에 또 어떤 분이 사진을 올리셨네.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어요. 크게 올려야지. 원본을 한번 이번 사진으로 올려봐야지. 그리고 1번 사진은 그대로 가고 2번 사진만 아니다. 조명 넣지 말까?
이거를 한번 넣어볼까? 근데 이게 이 효과 넣어볼까? 50만 해보자. 그리고 똑같이 한번 이 허디슨 효과를 넣어서 50. 한번 올려볼게요.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한번 올려볼까? 태그 여기도 태그 그리고 스타벅스 신논현 하고 SNS 한번 제가 이제 이거 올려볼 거예요. SNS 올릴 건데 머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잘라봤어요.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기, 누구누구씨. 누구누구씨. 나뭐 달라진 거 없어요? 하고 싶지만, 그럴 상대는 없고 점점점점점점 일단 머리 좀 하고 난 다음 안 하던 셀카 편집 좀 해봤어요. 1번 사진이 편집 사진, 2번 사진이 원본 사진인데, 여기서 색상만 인스타그램 기본 효과 넣어봤어요. 똑같은 조건으로 넣어봤어요. 방송하면서 어플 리뷰하는 중.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머리 안그 샵도 해시태그 넣을 거예요. 그리고 뭐냐 유튜브 그리고 나뭐 달라진 거 없나요? 헤어컷 그리고 내가 그 자른데 태그하고 그리고
그나 머리 해준 그 사람 이름 넣고 그 그렇고 메이크업 플러스 어플 리뷰. 심하게 깎았나? 사진 성형. 인싸. 남캠. 산성 인싸. 뽀샵 좀 해보자. 어쨌든 안 하던 짓 하는 중. 쌍꺼풀 좀 과하게 넣긴 했다. 근데 솔직히. 자, 여기다 모두 선택하고 복사 해놓고 셋, 둘, 하나, 펌프. 그리고 이거를 아 그냥 페이스북에도 그냥 올릴게요. 여기도 올리고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갖고 오는 거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내 거에서 갖고 올게요. 페이지에 새로운 사진이 하나 올라왔죠. 어디서 갖고 와야 돼? 사진 하나 올렸을 텐데. 일단은 아직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인스타그램이 그 페이스북 페이지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로 올라가요. 그렇고, 올라왔다. 여기 지식 테이너 김승훈 홈페이지에 에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 올라왔어요. 그리고 에디 포스트 한 다음에 오케이. 셀렉트 올 카피 세이브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태그를 해야지. 와, 난지 못 알아봐. 그 나를 못 알아봐요. 자동 태그가 안 돼.
그래가지고 share 페이스트 오케이 내 거에 공유했고요. 내 페이스북으로 공유를 했어요. 공유하고 뭐 태그 됐으니까 오케이. 포스트 그리고 여기다가 오케이 세이브. 그래서 한번 이제 페이스북에도 한번 공유를 해보고 이제 반응을 볼 거예요. 그래서 반응은 오늘 이 영상이 종료되고 한번 제가 그 반응들을 한번 좀그 올려 보도록 하겠어요.